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1년에 한 번 정도 그저 행사로 기념하고 그 행사를 치르는 기간 동안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 다음 나머지 기간 동안은 깜빡 잊어버리고 예수 부활과는 관계가 없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연례 행사인데, 이와 같이 예수 부활이 연례 행사가 되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이 메시지가 그 부활절을 위해서 읽어야 하는 하나의 대사로 전락해버린 그런 시대는 교회의 등불이 가물가물하게 꺼져갔고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유혹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을 상실한 어두운 시대가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예수 부활을 외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고 자랑하고 찬송하며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에는 교회의 등불이 환하게 켜 있었고 그 불빛이 온 땅에 비추어 이 땅 위에는 어두움을 몰아내는 대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 우리가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 느끼고 감격하는 체험적인 부활이어야지 연례행사처럼 우리가 치르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부활을 고백하는 나의 믿음이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나의 믿음과 일치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기에 비해 부활의 주님은 현실적인 사건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지적인 내용인 반면에 부활의 주님은 체험적인 실존입니다. 예수 부활을 이야기하는 자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의 강조를 두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자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의 강조를 둡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묻히셨던 무덤을 주목하게 만들지만 부활의 주님은 그가 살아계시는 나 자신에다가 주목을 하게 만듭니다. 이 둘은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부활이나 부활의 주님이나 이것은 하나입니다. 믿음의 양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 부활만 믿고 예수 부활만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 보면 대부분이 주지주의자가 됩니다. 성경 잘 알아요. 내용을 환히 깨뚫어요. 예수 부활에 대해서 성경 어디 찾아보라면은 뭐 불 안 켜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건이 어디까지나 역사적인 사건으로 머물러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잘못하면 입술만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형식적인 신자가 되기 쉽습니다. 이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이런 분들 대부분이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입으로는 예수 부활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아직도 무덤에 누워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자기와 아무 교제도 안 나누고 자기 삶을 다스리지도 않으며 간섭하지도 아니하며 자신에게 어떤 헌신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무덤에 누워있는 시체처럼 예수를 취급하고 입으로만 예수 부활했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를 날마다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분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귀가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그 영광을 느끼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못 박히신 그 손을 영의 눈으로 우리가 만져요. 영의 손으로 만져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분과 사랑을 속삭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람이 변했어요. 생활이 변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고 안 변한 사람 있나요? 역사를 보세요. 안 변한 사람 있나요? 부활하신 주님 만난 사람 치고 안 변한 사람 있나 한번 보라고요. 우리가 오늘 읽은 20장에는 세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세 그룹 사람 전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부인이 있습니다. 이 부인과 함께 또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이름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다른 여인들도 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10명의 제자들 외에도 무명의 제자들이 여러 명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마라는 제자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만난 다음에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살피면서 나는 어떤가? 나는 입으로 예수 부활은 외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다움이 나에게 있는가? 그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사는 증거가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깊이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가 주목합시다. 그는 슬픔에 빠져 있었던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실 때 그 뒤를 따라간 무리들 가운데는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섞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는 그 여자들의 무리 속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끼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슬픔을 겨누지 못한 여인입니다. 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슬픔을 배가시킵니다. 사랑하는 자가 슬퍼하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보다도 그 폭이 깊고 넓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에 있는 사랑 때문에 그의 슬픔은 더 컸습니다. 사흘 전 예수님을 장례하는 그 자리에서 마리아의 마음은 퍽 상처를 입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가 기울면 안식일이요. 그러므로 불과 한두 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급하게 시체를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장례식을 하는데 시간이 쫓기지 않아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또 그 외 몇 여인들이 서로 손을 모아가지고 죽은 예수님의 몸을 씻기고 향유를 그 몸에 덮고 그 다음에 베옷을 감고 이런 절차를 다 끝내는 데는 너무 시간이 촉박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둘렀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대강대강하고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제대로 하는 사람이면 이틀 사흘 걸리는 하나의 예식인데 한두 시간 안에 다 끝내가지고 대충 해서 무덤 안에 안치를 했어요. 그것을 볼 때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리아의 심정은 상처가 많았어요. 이렇게 장례하면 안 되는데 집으로 돌아가서 이틀 밤을 뜬 눈으로 세우다시피 하고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손에는 향유가 들려 있었어요. 자기가 보아서 좀 미비하다 하는 부분을 자기 혼자라도 가서 어떻게 좀 더 잘해드리려고 시체지만은 좀 더 잘해드리려고 향유를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갔다가 시체가 보이지 않자 간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슬픔을 눈물로 씻어내고 울고 있었습니다. 11절 보면 마리아는 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그는 슬픔의 여인입니다. 슬픔이 민물처럼 그의 가슴을 가득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찾으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울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했나요? 당신이 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으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내가 가서 다시 가지고 오겠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평소에 자주 듣던 음성입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는 음성 들었을 때 그 마리아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약간은 우리가 그려볼 수 있어요. 그 슬퍼하던 얼굴이 활짝 기쁨으로 꽃이 피었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던 그 눈에는 기쁨이 충만하여 광채가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 선생님 하는 그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마리아의 슬픔이 날아갔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축복을 마리아가 체험한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예언한 그대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환을 주는 축복을 그 죄를 대신하고 화관 대신에 죄를 대신하 화관을 주어서 죄를 대신하고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는 큰 은혜를 그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를
자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을 완전히 씻어버리고 세상을 사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 그 자체가 눈물이요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가슴에도 슬픔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슴도 슬픔이 있어요. 겉으로는 웃지만은 뒤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세상은 슬픔의 대명사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솔로몬이 표현했듯이 낮에도 슬픔과 걱정에 쌓인 채 살아야 하고 밤에조차 쉬지 못하고 괴로워 몸부림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인생이 슬픔을 완전히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 슬픔을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처럼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나를 찾으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아니 순간마다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 슬픔 많은 세상을 이기고 얼굴에 웃음을 띠고 살 수가 있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진심으로 믿음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도 딛고 일어나서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철야를 했습니다. 뭐 철야라기보다는 심야 기도회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때에 이화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간증하는 것을 여러분이 들으셨죠. 저는 그렇게 아름다운 자매가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줄을 잘 몰랐습니다. 뭐 대단한 분들이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참 그런 분이 계시는 걸 잘 몰랐어요. 그는 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는 예수를 오래전에 믿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 만큼 아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성경의 내용을 비판하고 따지는 것을 능사로 알고 있었던 약간 교만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자기가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위 십자가의 사건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은 단지 과거형으로 알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교수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과거형으로만 알고 있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2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 나는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 나는 그 내용 다 안다. 그것으로 끝났지.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별로 관계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고 살았어요. 부사장을 하는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어요. 그러나 1년 전에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1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 남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이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이화숙 집사님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외치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울보가 된 축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고저 들려요? 아직 남편이 의식도 안 돌아왔어요. 여러분 고저 들려요? 저는 그 간증을 하시는 집사님을 말끄러미 쳐다보면서 나보다 낫다. 목사보다 낫다. 무엇이 누가 저 부인으로 하여금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만큼 슬픔에 푹 젖어 있어도 남이 욕을 하지 아니할 정도의 상황인데도 저렇게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서서 기쁨을 가지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여러분 누굽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서 자주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는 자를 먼저 잃어버린 슬픔을 안고 있는 자들이 꽤 되죠.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형제를, 부모를, 친구를 먼저 세상에서 떠나보내고 5년이 지나도 그 아픔이 가시지 않으며 10년이 지나도 지금도 눈물을 자주 짜는 슬픔을 안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매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 속에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의 길을 열어놓고 신앙생활 하신다면 슬프기는 하지만 눈물은 나지만
그 슬픔과 눈물을 딛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독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슬픔의 골짜기입니다. 이 슬픔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면요, 이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찾게 됩니다. 왜? 예수님 안에서는 결국 먼저 보낸 형제자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다 부활해서 함께 영원히 사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는 이 세상을 살면서 본의 아니게 거지 나사로와 같은 신세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거지 나사로는 성경에 그의 이력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람이 거지가 될 때까지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거지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남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출발했을 것이고 남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고 그리고 한때는 성공했다는 소리도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너무나 처절하게 내리앉는 것을 느끼는 체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거지 나사로 아마 실패작이요. 인생 실패작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인생을 실패한 것처럼 산 사람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믿음 가지고 사니까 결국은 나중에 그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경쟁 대열에서 밀려난 사람들 이제는 정말 고개 숙인 아버지, 고개 숙인 남편으로 살지 않냐면 안 되는 참 어떤 면에는 자신을 잃어버린 인생, 그래서 슬픔이 있죠. 그런 아버지, 그런 남편을 보는 아내의 마음도 슬픔이 있죠. 그렇게 밝고 자신만만하던 아버지가 기가 죽어 있는 모습을 보는 자식들의 마음에 슬픔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를 가지고 주님이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비록 내 인생이 어떤 면에서는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매일 만나면 그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으며 정말로 슬픔을 이기고 매일매일 기뻐하면서 사는 독특한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또는 찬양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그 가운데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주의 음성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겨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의 사람, 10명의 제자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도마가 지금 외출 나가서 안 돌아왔고 그런 게 10명 아니요? 거기에 다른 제자들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이 10명 제자들이 중심입니다. 이들은 지금 공포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해가지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지금 모여 있었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한참 인기를 끌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할 때는 제자들도 우쭐거렸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을 프라이드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겁날 거 하나도 없었죠. 그러나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선생님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모든 자신감과 용기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군중은 감사합니다. 한때는 그렇게 호산나고 노래하던 사람들이지만 맥없이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모습을 보자 군중들은 한순간 돌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공포 분위기가 제자들의 주변으로 점점 조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도 저렇게 비참하게 죽인다면 그의 제자들을 가만히 두겠느냐 하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러니 겁이 난 것입니다. 두문불출하고 방문을 잠그고 앉아있었어요. 그럴 때 주일 저녁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아, 살아계신 주님이 눈앞에 서 계시고 그분이 샬롬 하시는 말씀을 하시자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으로 변했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가슴에 짓눌려 있던 공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공포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새 힘이 솟았습니다. 그렇죠. 굉장한 변화입니다. 굉장한 변화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샬롬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내 손을 보라, 내 옆구리를 보라. 나는 유령이 아니야. 손을 보라, 옆구리를 보라. 나중에는 제자들이 그래도 의심하는 것 같으니까 먹을 것 없느냐 가지고 오라. 그리고는 그 앞에서 잡수기까지 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부활하신 몸인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셨고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파송하시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엄숙한 소명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는 그들을 무장시켰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외치면 그 용서를 받는 자는 용서받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도 받지 아니하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라. 그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시는 주님을 우리는 봅니다. 결과적으로 제자들의 마음에 남아서 그들을 무섭게 내면에서 고문하던 공포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해졌습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세상은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속에 은근한 공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은 무서운 곳입니다. 제가 계속 읽고 있는 근대사를 제가 읽으면서 얼마나 자주 공포를 느끼는지 모릅니다. 스탈린이 1년에 7만 명을 여러분 총살시키는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지옥인지 우리는 여러 가지 사정을 통해 잘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본능적인 공포가 있어요. 공포가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은 부자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10남매를 거느리고 누가 보아도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는 동양의 최대 갑부요 인격자였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참 그가 형통한 삶을 살 때에도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두려워하는 무엇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무서워하는 무엇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갑자기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 미국 중요한 신문의 칼럼니스트로 상담자로서 명성을 떨쳤던 어느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한 달에 만 통 이상의 독자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기자가 가서 물었어요. 그 만 통이 넘는 편지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된 문제가 있다면 뭐냐고 물었을 때 공포라고 대답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20대 대학생들과 대학을 졸업한 20대 후반기에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 목사가 한 말을 듣고 제가 놀랐어요. 전문가 아닙니까? 대학생들의 고민이 뭐냐? 대학생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20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 도사요, 도사. 하도 많이 만나고 하도 많이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하고 그들의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도사요. 그런데 그분이 다섯 가지를 꼽아요. 다섯 가지를 꼽는 중에 제일 첫째가 공포라고 그랬어요. 놀랐어요. 겁 없이 인생을 살 것 같은 젊은이들에게 제일 큰 문제, 가장 많은 젊은이들이 고심하는 문제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래 문제를 놓고 은근히 마음의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취직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떤 취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걱정을 하다 보면 그게 불안이 쌓이고 공포가 된다고 그래요. 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암이 걸리면 어떻게 하나, 죽으면 어떻게 하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다 졸업을 하지만 나중에 20년, 30년 후에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밀리면 어떻게 하나. 뭐 가지각색 인생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불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한 거 아니죠. 우리나라는 세계 건강식품업계와 보따리 장사꾼들의 노다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여튼 몸에 좋다 하면은 끝내주는 거예요. 몸에 좋다는 것만 들고 나오면 개똥을 들고 나가도 갑부가 될 수 있어요. 지난 한 해 동안
건강에 좋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밑도 끝도 없는 증거도 별로 없는 그 건강식품을 수입하느라고 1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을 했어요. 그리고 DHEA 같은 소위 불로장생한다고 소문이 나 있는 그 약은 미국에서 파는 소매가보다 15배나 올려서 파는 바가지 요금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마음에 공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쓰러지면 어떻게 하나? 몸이 약해서 내가 하던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데 대한 불안과 공포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또 불안이나 공포를 뛰어넘어서 담대하게 현실과 직면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 그 길, 그것은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매일마다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병의 공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까? 앞날이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 때문에 잠 못 이루어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다시 들으세요. 16장 33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통도 당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실패도 할 수 있고, 어떤 때는 핍박도 당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공포에 짓눌려 고생할 때도 있지만은, 주님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그 다음에 다 같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인간의 슬픔을 완전히 발로 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날마다 나와 만나주시는 사람이 된 이상,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의 노예로 좌절당할 수가 없습니다.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날마다 듣는다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주의 음성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내 영으로 들을 수 있다면, 샬롬 하시는 주의 음성을 살아계신 그분의 손을 보고, 살아계신 그분의 가시관 쓰시던 그 머리를 우리가 우러러 볼 수만 있다면 우리 마음에 있는 공포는 사라집니다. 왜? 주님이 그 공포를 흩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설교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체험되는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슨 일로 나갔는지 나갔어요. 그래서 못 만났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고 막 떠듭니다. 한 사람이 한마디씩 해도 10마디죠.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는 이 성경 구절 25절, 이것은 한번 말하고 끝난 동사가 아닙니다. 그 동사의 형태가 자주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제가 볼 때는 도마가 약간 기분이 좀 나빴던 것 같아요. 왜 내가 없을 때 꼭 찾아오셨지? 어? 안 그러겠어요? 왜 날 빼놓고 예수님이 찾아오시냐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와 같은 참 예수님을 보는 그 황홀한 순간에 빠져 있었다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거부 반응이 생긴 거죠.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마음으로는 동의하지만 자기가 좀 피해를 보았다 싶으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요? 이와 같은 아마 자세를 도마가 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자기가 만든 나름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이 잣대에 딱 맞아 떨어지지 않냐면 나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고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잣대가 뭡니까? 25절에 보면, 그렇죠?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파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참 희한한 소리 하고 있어요. 큰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한번 집어넣어보고, 그 다음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집어넣어보고, 그거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해야만이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자, 도마는 회의주의자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 참 피곤합니다.
합리적일수록 사람은 회의론자가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앞뒤가 맞아 떨어지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저 공식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별로 안 돼요. 더욱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부활하셨지만은 한 600여 명의 사람들에게만 자기 몸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 너희들이 본 대로 가서 전해라. 너희들의 말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고 너희들이 전한 말을 안 믿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31절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사도 요한이 왜 이 말씀을 기록해놓고 일일이 설명을 하느냐? 자기가 본 그대로 기록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일일이 개인마다 찾아가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주님 부활을 처음에 목격한 몇 사람의 말을 듣고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를 거부할 때는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요.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합리적인 사람, 똑똑한 것 같아도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금주 뉴스위크지에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끝까지 부인한 어느 과학자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천문학자 칼 세건입니다. 우리는 그 전문 분야니까 뭐 그분이 어느 정도 유명한지 잘 몰라요. 그러나 칼 세건 박사가 62세의 나이로 골수암에 걸려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평소에 하나님의 존재에 관심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과 또 그가 주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알기를 원해서 여러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병상에 있을 동안에도 여러 교회에서 그를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칼 세건 박사의 기본 입장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증거가 없는 한 확실히 알 수 없는 일이요. 확실히 알 수 없는 한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딱 불가지론자의 그 입장이에요. 어느 날 미국의 어느 큰 기독교 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님과 여러 가지 믿음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목사님이 아마 답답해서 그랬겠죠. 칼 세건 박사를 보고 칼 세건 박사가 그 목사를 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 그 말을 받은 목사님이 또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목사님이 세건 박사에게 또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사랑을 믿는가? 그러자 세건 박사는 아내를 몹시 사랑하던 사람인지라 사랑을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또 질문했어요. 사랑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가? 처음에는 당연히 입증할 수 있는 것처럼 대답을 하다가 역시 세건 박사도 양심이 있는지라 결국 사랑은 그 한가운데 입증하지 못할 무엇이 있다는 것을 긍정했습니다. 사랑에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이 있어요. 그래 설명할 수 없고 입증할 수 없다고 해서 사랑을 부정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비합리적인 사람이죠. 그런 대화를 주고받는 중에 신앙에 관해서도 믿음에 관해서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세건 박사가 긍정을 했습니다. 입증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부인하는 것도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걸 그가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믿기를 거부하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부인의 말입니다. 남편은 믿음을 갖고자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다만 알고자 했을 뿐이다. 알고자 하는 사람하고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죠. 도마와 같이 의심하는 사람, 만사를 그저 자기 잣대를 가지고 재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회의적인 생각 때문에 끌려다닙니까? 도마처럼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도마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도마보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27절 끝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도마는 그때부터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결국은 수십 년 후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외치다가 순교하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적인 사람일수록 이 예수님을 만나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들을 때에 우리 자신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확신이 없는 대신에 신념의 사람이 되고 소망이 없는 자가 소망을 갖게 되고 방황하는 자가 분명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는 믿음을 가진 자의 세계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온 세상이 캄캄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보는 자의 세계는 미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요.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이고 아무리 여러 가지 면에서 탄식스러운 일이 많아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면서 그분을 통해 이 나라를 보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계신 주님과 만남으로 인해서 날마다 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여러분이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불행한 일이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요. 만나면 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공포를 제거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의심 때문에 흔들렸다가도 예수님이 나를 꽉 붙들어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도록 하시는 은혜도 우리는 체험합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변하는 거예요. 자꾸 변해요. 뭐 금방 봐서는 변하는 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변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 데를 찾기가 어렵지만은 미 대륙에 가서 보면 아리조나나 유타주 가면 많이 보죠. 빗물이 모여가지고 시내를 이루고 시내가 이루어 강을 이루어서 막 흘러내려가면서 돌 사이를 그 다음에 대지 사이를 막 갈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큰 캐년이 생깁니다. 그거 가만히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빗물이 이런 놀라운 캐년을 만들 수 있을까 하고 우리는 참 상상을 합니다. 과학자들의 말을 잘 못 믿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1년에 1mm씩만 빗물이 바위를 깎아내린다고 하면 상상해보세요. 만년이면 만밀입니다. 만밀이면 몇 미터요. 전체의 분위기가 확 달라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과 만나면서 은혜를 받으면요, 변하는 것이 금방 눈에 안 보여요. 1mm, 10분의 1mm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우리는 누구를 닮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부활의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불렀지 않습니까?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불렀기 때문에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면 나도 모르게 변화됩니다. 이런 축복을 저나 여러분이나 날마다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슬픔이 떠나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공포가 극복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의심을 우리는 물리치고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주여, 부활을 통하여 이 땅에 소망을 주신 주님이시여, 사망의 권세를 이김으로 슬픔과 공포와 의심 속에서 짓눌려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신 주님이시여,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오늘 이 시간 찾아오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마리아라고 불러주시옵소서. 주여,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라고 되라,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슬퍼하는 자가 있습니까? 기뻐하는 은혜를 받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평안과 용기를 갖게 하시고, 주여, 의심하는 자가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땀 흘리고 잠 못 자면서 우리가 번 귀한 보물입니다. 이 보물을 주님께 드리면 여기에 내 마음이 있고 내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사랑을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자에게 제기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고통하는 자에게 피 묻은 손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을 병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